레위기 26장 말씀. 레위기 26장은 모세와 세운 복과 저주에 대한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잡았어요. 주님이 계속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이 말씀을 하세요. 왜 이와 같은 규례와 법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말하는가? 왜 당신 자신을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라고 하시는가? 13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어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셨느냐?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멍에의 빗장을 부수었기 때문에, 소가 멍에를 맸을 때 소를 모는 자가 이끄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 멍에입니다. 애굽의 바로의 밑에서 종살이를 하던 그들에게는 자유라는 게 없었고 자기 임으로 갈고자 하는 곳을 갈 수가 없었던 거죠. 바로 그 종살이,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한 이스라엘이나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져서 임의로 갈수 있는 자유가 없는 그러한 자나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데서부터 그 멍에를 꺾으시고 바로 서서 걸을 수 있게 한다. 옳은 길로,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일을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심을 알게 하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우리가 무엇을 알으면 되냐?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말하고자 하신다라는 그 개념 속에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니 그러면서 이는 내 이름이라.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구원자다 그 말이죠. 그것이 내 이름이라고 하시면서 이는 내 영광이니 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신다고 말하셨죠. 그 이름이 그분의 영광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구원을 이루시는 일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나는 너의 여호와임이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너희의 구원자가 될 것을 너희는 알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다른 우상에게 절대 이와 같은 영광을 주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사야서 43장 11절에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사야서 45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여호와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원한다는 거죠. 어디서든지 해 뜨는 데든 해 지는 데든 여호와 밖에는 구원자가 없는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해서 바로 이 법도를 주신 거예요. 규례를 주시고 법도를 주시고 율법을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여호와 밖에는 신이 없고 여호와 밖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도와 규례와 이 율법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냐 아니시냐를 나타내는 중요한 키라는 거죠. 이것을 레위기 26장에는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복과 저주를 줄수 있는 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규례와 명령, 이 법도를 잘 지킬 때에는 복을 받고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저주를 받게 되어진다고 먼저 말씀을 한 거예요. 먼저 말씀을 한 것은 그 말씀은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죠.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법도대로, 말씀하신 약속대로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라는 거. 이거를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냐?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내셨고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보는 자입니다. 즉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법도와 그 규례와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호와이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지키면 구원을 받지만 지키지 아니하면 심판에 이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름을 예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지 않으셨음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모세를 통해 세워진 규례와 법도와 이 율법이라고 한 이것들은 결국은 여호와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규례와 법도 율법을 주신 이유를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좀 찾아보세요.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정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주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생명은 우리가 무엇을 다 가져도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목숨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놓았을 때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여호와는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장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위하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 아멘.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청종하고 이 말은 그냥 듣기만 해라가 아니라 잘 청종해서 순종해라 이 말이죠. 쉬마 들어라 경청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듣고 순종해라 라는 말입니다. 청종하라 쉬마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만을 의지하라. 왜? 그분만이 구원이시니까 그분만이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같은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에 그래서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는다라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어야 되겠죠. 주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우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져서 이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의 입으로 통해서 그 말씀을 또한 나누고 증거하고 말하게 하시죠. 예수 믿는 분들이 참 말 잘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잘하세요. 근데 말은 잘하는데 당신네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만 의지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을 잘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거죠. 생명을 택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주신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복받기 원하시죠?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는 지키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말씀의 명령에 순종해라 그런 거죠.
그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신명기에 계속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너무나 원하는 신명기 28장의 복에 대해서 말할 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말 있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희 자녀가 머리가 되어지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들어가며 나오며 복을 받는 말씀, 어디를 가든지 만사 형통에 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몇 가지를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라고 26장 1절에 말씀하시죠. 26장 1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자기를 구원할 신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할 신은 단 한 분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신약에 있는 우리에게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세우지 말라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다른 것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신을 만든다고 하면 그 신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한국에서 말하는 귀신, 머리 풀고 소복 입은 여자가 귀신이 아니라 unclean spirit, 깨끗하지 않은 영, 그러니까 불의의 영,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것이 귀신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그들의 자기의 의를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해서 그 길을 가지만 그들에게는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가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그 어떤 것이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이 누구냐? 바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귀신이다 이 말이에요. 더러운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더러운 영이다 이 말이에요. 더러운 영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죠.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들은 더러운 영인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영과 더러운 영을 함께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얀 옷을 입으면서 더러운 것을 거기다 같이 두지는 않죠. 깨끗한 물을 마시면서 더러운 물을 마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술에서는 어떻게 해요? 입에서는 찬송과 저주가 나와요. 두 신이 우리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라는, 우상을 세우지 말라는 거를 마치 그냥 어떤 무슨 왕구를 두지 말고 어떤 그림을 섬기지 말고 성황당에 가서 절하지 말고 이런 것만을 생각하세요. 근데 그런 것들에 가서 절하는 것도 거기에 역사하는 영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더러운 영을 섬기는 것이고, 또 우리 마음 안에 내가 원하는 것,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추구하고자 구하고 있다면,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면 그 또한 더러운 영이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세상 영은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더러운 영이고 그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그들을 신으로 섬기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내가 추구하고 있고 그것을 구하면 그 귀신, 더러운 영과 내가 교제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고 교제가 되고 그것을 경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그러면 그 돈이
누구에 의해서 지금 세상에서 움직이냐 하면 바로 더러운 영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돈을 경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함으로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와 같이 돈, 명예,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세상 영이 역사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추구하고 따라가고 경배하면 그것들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가 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거룩해지라 그 말이죠. 계시록 22장 1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증거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개들 누구예요?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자들. 그러니까는 회개하고 돌이켰다가 다시 죄의 길에 선 자들이 개라고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점술가들, 뭔가 이렇게 점을 쳐서 행운을 얻기를 원하는 그러한 요행을 말하는 자들도 다 점술가들이에요. 음행하는 자들,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신으로 경배하고 섬기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다 우상 숭배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그런 것은 거짓말을 좋아하기 때문에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하신 말씀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쫓던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죠. 옛 사욕을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한 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세워서 거기에 경배하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러한 말은 뭐냐면 너희는 거룩해라 이 말이에요.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 안에 속해서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말이죠. 두 번째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규례를 주신 것이, 안식일을 지키며 성소를 경외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죠.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안식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안식일을 주신 분은, 실제로 안식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안식을 가지셨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 되셨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그 전에 7절에 무엇을 하고 말씀하시냐 하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그 뜻이 무엇인지 너희는 알으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주의자가 돼서 열심히 제사를 지내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자비를 원하신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 하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제사법을 지키는 열심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를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신 그것을 알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그 자비를 얻은 믿음의 삶을 살아라 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안식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면서 안식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당연히 안식을 누리는 것이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소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성소가 무엇이 성소냐라는 거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하시면서 21절에 하신 말씀이 이 성전은 당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한다 그랬어요. 그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경외해라 이 말이죠. 근데 또 다른 데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고 말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것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를 경외하는 것은 곧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하는 삶을 사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그 명령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게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속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소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성소를 경외하는 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고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행해야 될 내 본분을 잘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성소를 경외하는 거예요. 나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소를 경외할 수 있는 자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 안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건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성소가 되어졌을 때 예수님의 경외함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여호와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라 랍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복에 대한 얘기가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겠죠. 그런 자들은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찧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서 복을 받으려면 각 사람에게 주님께서 다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어떻게 행할 바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대로 말씀 따라 순종을 하면 그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주님이 복을 주시던가 저주를 주시던가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진리를 따르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진리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도 거기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건 당을 짓는 거예요. 신령하고 충만한 집사 일곱을 세웠어요. 그 중에 니골라 집사가 있었어요. 근데 니골라 집사가 당을 지어서 자기가 은사가 있고 충만하니까 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일곱 교회 중에 니골라 당을 짓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다, 은사 충만하다, 그리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자들이 모여 있으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그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당을 짓는 자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 주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가 살펴보면서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은 복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이제 저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자, 이 복이 여기서 좀 부족하다 싶으면 신명기 28장 가시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레위기 26장 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철 따라 비를 주신대요. 철 따라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니까 나무가 잘 자라겠죠. 나무가 잘 자라면 풍성하게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때를 따라라는 거예요. 풍요한 결실을 맺을 때 때를 따라 은혜를 내려 주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때를 따라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 히브리서를 찾아보시겠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때를 따라서 그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담대히 나아가래요. 담대히 어떻게 나아가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이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새롭고 산 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고만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지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담대히 그 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때를 따라 은혜를 입는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복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때를 따라 그냥 복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냥 복을 받는 거야가 아니라 그 복은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댈 수 있는 그런 교제가 일어난 자가 그 은혜를 입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자가. 그래서 그 은혜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만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분명히 두 다른 일이 있음을 말하고 있죠. 아모스 4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모스 4장 7절에서 9절 말씀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풍족하게 주셔서 그 말씀의 생명수가 흘러 넘쳐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주지 않아서 말씀을 먹을 수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사람과 주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이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심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경외함을 받는 구원의 주 단 한 분 여호와인 것을 믿고 섬기는 자에게는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는 이 비가 안 오면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면 죽음과 같습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지역이니까 그래서 비틀비틀 하는데 이 말씀이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사람들에게
기근이 오는데 그 기근은 물을 마시지 못한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듣긴 들어도 목이 마르고 그래서 계속해서 물을 찾아 헤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보좌에 나아가서 주님만을,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만 비를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은혜를 내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 매 순간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께 은혜의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영이 그만큼 열려서 주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그때그때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생명을 얻어야 하니까요. 생명을 얻어야 복이 찾아온다는 거죠. 근데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얻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레위기 26장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수고한 노력, 우리가 뭔가 심고 애써서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사를 지었을 때 그 결실이 풍성하게 내가 얻을 때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일이 떨어지는 과일을 탁시라고 말해요. 그렇게 해서 떨어진 과일은 온전한 과일이 아니기 때문에 버려지게 되죠. 그럼 먹지 않고 팔지도 않죠. 이와 같이 포도를 열매를 맺게 돼도 그것을 딸 때까지 떨어지지 않게끔 주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포도를 따는 것도 다음 포도를 심을 때까지 양식이 풍성해서 넉넉히 먹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과실이 떨어지지 않고 풍성하게 먹는다는 얘기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양식의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양식이 부족함이 없는 것,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가지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가지가, 원가지는 이스라엘이고 이방인들은 접붙임을 받은 가지인데 이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열매를 잘 맺고 끝까지 열매가 잘 붙어있으려면 진액을 잘 빨아 먹어야 되죠. 예수님과 잘 접목이 돼 있어야죠. 그러니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 먹은 자가 되어지고 잘 붙어서 그 생명을 계속 공급받는 자가 되어질 때에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열매가 잘 자라나도록 하나님은 다 출임을 해주세요. 제가 도마도를 키워보니까 쓸데없는 것들은 영양분을 빼앗아 가니까 다 잘라줘야 되더라고요.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부실한 건 다 잘라버려요. 가지가 잘라져 버리면 말라서 태워질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예수님 안에서 말라서 태워질 가지냐 아니면 잘 자라게 해야지. 그래서 아끼면서 보호하면서 키우게 하는 가지냐. 그것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잘 붙어 있어서 그로부터 진액을 잘 받아 먹으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잘 돌보셔서 끝까지 좋은 믿음의 결실을 맺게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 3장 14절을 찾아보시겠어요?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히브리서 3장 14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시작한 것은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것을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이걸 끝까지 잘 견고하게 잡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입은 구원의 옷을 벗겨지지 않도록 잘 붙잡고 있어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되어진 자, 또 그의 부활하심과 함께 연합되어진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잘 연합되어진 자, 그러한 자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리스도가 영광의 보좌에 앉은 그 일에 우리도 똑같이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복,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그랬는데 그 능력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려면 반드시 십자가의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2장 25절에서 26절에 말하기를 끝까지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굳게 잡으면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님의 말을 지키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끝까지 내가 붙잡은 구원을 놓치면 안 돼요. 그것을 다른 말로는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말을 하죠. 면류관은 보기에 좋은 왕관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가지신 바로 영광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신 영광 뭐예요? 생명, 거룩함, 그것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것을 끝까지 붙잡는 건 생명을 잃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잃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잃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세도 빼앗기지 않아야 되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거하는 땅에 평화를 주신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레위기 26장 6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나운 짐승과 칼은 무엇을 말할까요? 사나운 짐승은 바로 마귀의 역사를 말하고 있고 칼은 죄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어한다마는 내게서 사망의 역사, 마귀의 역사가 제어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돼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인마가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 출애굽하던 날 밤에 사망의 권세가 그 피를 볼 때에 지나갔어요. 우리 안에 피가 있어야 사망의 권세자가 지나가요. 그러니까 사나운 짐승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 권세가 아무 일도 못하게 되어지는 건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주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피가 있는 자입니다. 또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못하게 한다는 그 칼도 하나님의 심판은 죄 가운데 있는 자에겐 심판의 칼이 임합니다. 성경에서 칼로 표현된 이런 것들은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칼이 행하지 않는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만약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만 죄에서부터 건짐을 받은 자라면 그 심판이 이르지 않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망 권세와 죄의 심판에서부터 건져내셨죠.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복을 약속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질 약속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 있으면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다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쉴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고 일어나면 일어나는 게 문제인데 어떻게 기도를 쉬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내 안에서 꼬불꼬불꼬불 올라오는 게 죄인데 어떻게 기도를 쉬겠느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서 주 안에서 안식하고 그와 같이 되는 건 뭘 말하는 거라고요? 거룩해지는 걸 말하는 거라는 거. 그러니까 거룩해질래니까 끊임없이 기도와 간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옛습성과 옛사람이 자꾸 올라오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아뢰라. 내가 안 돼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못해도 염려하지 말고. 왜? 주님은 내가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맡기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맡기고 기도하면 주님이 내 안에 평강을 주실 때 이미 얻은 줄로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막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나면요, 잔잔한 호수처럼 평강이 찾아와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응답 받은 거예요. 내 안에 평강이 오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걸 뭘로 보여준 거예요? 증거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다가 한 번 했으니까 됐지가 아니라 내 마음에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평강이 올 때에 마음에 근심하지도 않게 되고 두려워하지도 않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좌정하시고 그 모든 두려워하던 거, 근심을 줬던 영들은 다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이 다 떠나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만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게 되는 거죠. 우리한테 분명히 약속하셨죠? 뭘 약속하셨어요? 평강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평화가 있어야 돼요. 내 심령의 평강을 누리셔야 돼요. 이것은 약속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으면 반드시 예수님 안에 거하면 평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하신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쳐나야 돼요.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를 주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고, 그 말씀이 모든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가득 채워져야 하는 거죠. 이와 같은 평강은 아까는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을 했고, 이 포도나무에 잘 덧붙여져서 그 생명의 진액의 말씀을 잘 받아 먹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생명으로 주어질 때 포도가 잘 자라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게 하는 것처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두려움도 없고 평안하니까 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레위기 26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여호와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의 대적을 우리가 다 쫓고 뭐 한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육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전쟁과 함께하지 않는 전쟁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여리고의 전쟁과
아이성의 전쟁, 또 사울의 전쟁과 다윗의 전쟁.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승리를 하고 여호와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패배하고, 이러한 것들을 보여준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승리한다는 걸 보여준 것이죠.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를 다 진멸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찾아보시겠어요? 14절, 15절.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고린전서 1장 18절 말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율법의 조문을 다 멸하시고 율법이 요구하는 사망의 값, 죄값인 사망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게 하신 거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처럼 마귀를 진멸하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마귀를 진멸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똑같이 이긴 자가 되었어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를 이겼나니 라고 말해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힘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 능력을 가진 자가 될 때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밖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야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예수의 이름으로 주셨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를 힘입고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이와 같은 권세도 권능도 가진 자가 되어지고 이길 수 있는 자도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는다는 의미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져서 천국을 누리는 자,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가 되어지는 거니까 모든 것을 다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 앞에 나와도 할지라도 그들은 다 엎드러지게 돼 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니까? 예수님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 그분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어요.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말이 아니라 우리 삶에 실제로 일어나야 하는 말입니다. 아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앞에서 다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5시 100을 쫓아내고 100이 만을 쫓아낸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를 하면 놀라운 일이 있겠죠. 그러니까 합심해서 같이 기도 많이 하십시다. 중보기도도 많이 하시고 막힌 것들은 다 뚫어내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에 필요한 모든 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게 마귀예요. 내가 얼만큼 믿느냐? 100% 믿어야 돼요. 완전히 나는 의심 없이 믿어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의심 없이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 주셨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그러니까 기도의 위력이 굉장한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셨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은 뱀과 전갈을 밟고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열심히 기도하셔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율법의 증서를 다
도말하셨어요. 계시록에 가면 인을 하나하나 띄죠. 일곱 인을 다 띕니다. 근데 그 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띄셨거든요. 근데 계시록을 보면 인을 하나 띌 때마다 문제가 이 땅에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죄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신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마다 하나하나 죄에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을 때마다 심판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들어갈 것입니까? 구원에 들어가셔야 되겠죠.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날마다 승리하시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약속하신 것, 번성케 되고 창대케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번성케 되고 창대케 되는 것, 레위기 26장 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에게 준 약속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아담에게 준 축복이에요. 근데 이 복을 다시 약속하신 거예요. 아담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 다 빼앗겼어요. 다 마귀에게 빼앗겼지만 이 모든 것을 다시 다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회복하셨습니다. 회복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 복을 받은 자로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창대케 되어지고 번성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부터 2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하고 충만케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세워질 수 있죠. 이스라엘 나라가 창대케 되어지고 번성케 되어진다고 한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 약속의 증표가 할례였죠. 골로새 2장 11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옷을 벗는 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대로 창대케 되고 번성케 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창대케 되고 번성케 되어지는 역사는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확장되어진다는 거야. 번성케 되어지고 창대케 되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찾아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충만함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충만해요. 근데 그 충만함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동안에 그 안에 있으셨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그 충만함이 어디에게 이르게 된 거예요? 바로 만물의 통치자들을 다 발 아래 무릎 꿇게 하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 그 무릎에 꿇게 하시는 권세자, 통치자가 되어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만유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게 하시는 뜻이 이루어진 거죠.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번성케 되고 창대케 될 것을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뭘 할 때 이것을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뭐만 하면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그분만 잘 섬기면. 네 번째로 새 양식을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26장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오래 주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아멘. 여기서 묵은 곡식은 율법을 말하고 새 곡식은 복음을 말합니다. 새 양식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27절 말씀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은 이 세상에 육체가 얻고자 하는 양식을 말해요. 레위기 말씀을 육체의 것으로 받아들이면 묵은 곡식은 뭐고 새 곡식은 뭐지? 라고 하겠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볼 수 있고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도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것이 의미하고 있는 건 영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묵은 곡식을 제거해버리고 새 곡식을 주는 것은 옛 계명, 율법을 제거하시고 새 계명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과 3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이 먹은 것처럼 이제 만나를 주는데 보이는 만나가 아니라 생명의 떡인 참 만나를 주신다는 거죠.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말하셨습니다. 3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새 양식을 먹으니까 결코 주리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풍성이 거하실 때 우리는 배부릅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먹고 그 안에서 새음을 입는 자는 그 다음에 레위기 26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며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성막을 세우시고 함께 거하실 거에 대한 약속을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성소, 성막이라고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도 하는 그것은 히브리서 8장 5절을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8장 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한 침을 받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신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성막은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런데 이것이 골로새서 2장 17절에 하신 말씀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서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다. 계시록의 22장 가면 해 성전을 보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은 바로 그 성전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성전이고 그 성전에는 빛이 충만하고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성전에 거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세우시고 함께 거하실 것에 대한 약속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전을 지으시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 봉독하시겠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해 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장막,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지어진 겁니다. 히브리서 8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율례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여기에 준 율례와 법도 이것은 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맺어지게 되는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거기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진 것처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법을 세우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지도록 성전이 되어지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성전이 지금 어디서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그렇게 해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거할 처소를 세우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거할 집인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 서로 건물마다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모퉁이돌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 연합되어진 자들이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서 이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주고 그 법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신약에 온 우리에게는 뭐가 법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과 백성이 되어지는 관계를 맺는 법도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 안에서의 이와 같은 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섬겨서 그 십자가 안에 거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졌을 때 내 안에 임하는 복,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복이 다 내게 주어집니다. 어떤 복이 주어져요? 다 나한테 임하면 너무 좋겠죠. 내가 무엇을 하든 그 때를 따라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습니다. 또 나를 잘 양육하셔서 내가 결실을 맺을 때 그 결실이 아주 풍성하고 끝까지 수고한 대로 그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끝까지 그래서 그것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야 되죠. 이 땅에서 맺은 모든 열매들은 다 하늘 곳간에 넣게끔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 심령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고 우리가 가는 것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대적들을 다 물리치는 승리하는 매일의 삶이 있고, 여호와 니시 나의 승리의 하나님 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죠. 가는 것마다 승리하니까 번성케 되고 창대케 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날마다 주님이 새 양식을 주신대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열려지고, 누구에겐 주고 누구에겐 안 주는데 여러분은 새 양식을 받아 먹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거하는 곳과 애굽이 분명하게 분리가 되어지고 나뉘어졌던 것처럼, 같이 있어도 나한테는 비가 임하는데 조기는 비가 안 임하는 것, 내게는 복이 임하는데 조기는 저주가 임하는 것, 우리는 이러한 복을 받은 자가 되셔야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이 주신 새 양식을 받아 먹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잘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질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 나는 그래서 그분만 의지하리라, 그분만 사랑하리라, 그분만 섬기리라, 그러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킨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넘치게 받습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복받은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